자, 저희가 그 이슈를 뭐를 정했냐, 몇 가지 정했는데, 결국 이제 설 끝나고 시장 흐름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실적에 주목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와 기업은 어디냐를 먼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들 나온 것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네. 팩트체크 리뷰부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뭐 기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이 나죠. 그 기본에는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우리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실적 중에서도 컨센서스도 체크를 해야 되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만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슈가 발생하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이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금번 4, 4분기, 2020년 4분기 때의 전체적인 리뷰를 중간 점검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37%가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삼성전자가 7분기 만에 전망이 하회가 됐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의 이제 컨센서스,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괜찮은데, 너무 막하시는데요, 지금? 네네. 네, 그죠. 너무 막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위에 잠깐만 아, 올려줘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실적이 좋았고요. 화면 조금만.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좋은 것 같았는데, 워낙 이제 네네네. 사실은 3분기 좋았고, 네. 4분기에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이 특별히 이런 거 반영하는 게 있잖아요. 성과급도 좋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주춤했었고, 네. 예.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 아니고? 컨센서스는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 예, 네. 2020년 4분기 때에 어떤 업종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는지 또안 좋게 나왔는지 아, 이걸 좋습니다. 점검하는 아니, 거죠. 저는 막 전망하고 좀 빨리 가시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건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 당황하셨죠? 네. 아닙니다. 봐주십시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를 좀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시면 될것 그렇죠. 같고요. 아,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좋게 봤던 업종이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예, 디스플레이 업종 올해도 주목됩니다. 그래요? OLED. 네. 네. 올해도 주목합니다. 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 자동차, 건설, 건설, 통신 통신. 쪽에서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괜찮죠? 그렇죠. 예,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는데, 예, 하회를 하게 되면은 조금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니까 약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반도체, 조선, 은행, 철강까지 이렇게, 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군요. 종목별로에서는 약간의 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쨌건 뭐 전반적으로는 또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네. 네, 팩트 맞습니다. 체크하지만, 이제 올해 실적이 이미 4분기가 아니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뭐 연간 실적은 어렵더라도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지금 사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 이런 종목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해요. 많이 있긴 한데, 기존보다는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 뒷단에서 제가 분기 개념을 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 때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에 좀더 촘촘하게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기존 코비드19에 의해서 뭐 실적 쇼크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개선될 거니까, 그런 쪽에 우리 생각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다가 회복이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비주, 보복 소비 그런 거, 네, 그죠? 그렇습니다. 기저 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종목들. 네. 뭐, 그, 사실, 저희 뭐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타이틀만 바꿔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복 소비라든가, 뭐 이렇게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의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만 바꿔서 얘기할 뿐이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항공주, 카지노,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네. 열심히 그렇죠. 모아 가셔야 돼요. 2021년 돈 버셔야죠. 근데 연초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다 또 좋다. 그건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과거엔 좀 안 좋았지만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 사야 되겠죠. 그에 대해 단편적인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뭐, 러시아 쪽에 또 코로나19 백신 또 가져와서 또 접종 수입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네. 좀 빨리 이렇게 그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눌렸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아 가셔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안 좋다 해도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집중하시고 연말에 같이 웃어야 돼요. 예, 연초에 뭐 샀는데 5% 빠졌다 10% 빠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늘렸던 종목들에 네. 1차적으로 관심을 갖자. 그렇습니다. 그 네. 뭐 화장품도 보면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 있죠. 네, 네, 뭐 네. LG성 생건이나 올라왔고, 네. 네. 미디어, 뭐 엔터, 네. 또 카지노 이런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여행, 네, 항공 네.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 중에 종목은 그러면 콕 집어서 말씀은 안 해주실 건가요? 네, 콕 집어서 이미 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화장품 같으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십사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큰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보십사고 말씀드렸고 네. 좀 작은 종목은 기존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표 개념으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보셔야 되겠죠. 기타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은 당연히 호텔신라를 보셔야 되겠죠. 네. 호텔신라 예, 보셔야 되고 또 미디어 업종은 계속해서 우리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죠. 미디어 업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주목이 됩니다. 미디어 업종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엔터주 하면은 뭐 빅히트? 네, 빅히트. 뭐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이런 종목들. SM은 또 세무조사가 또 들어왔다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종목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중요한 건 끈기 있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다 종목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죠, 예. 끈기 있게 못 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종목이 없지는 않으나 네, 많지는 않죠, 그죠? 네, 새로 신규 상장을 한다든지 네, 네. 가려 있다가 새로운 모멘텀이 화학 부각되거나 그런 게 이제 뭐 있긴 있죠.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네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 쪽에서의 아이디어 네. 그리고 멘탈 네. 네, 그런 걸로 일단 보복 소비 관점에서의 종목들 보고요. 네, 네 실적 관련해서 또 네. 주목할 포인트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의 내용은 네. 예,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해하시는 예, 네. 우리 좀 스페셜한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 그 한국증권TV에 참여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좀 달라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섹터, 제3의 테마인 실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적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해서 종목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 나와 있는데요.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제가 네. 5% 야가지 않습니까? 네. 10% 돼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5% 이상이면 괜찮, 되게 네. 훌륭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ROE, 자기자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기자본을 어떻게 활용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요게 10% 이상인 기업은 항상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요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 비용 조금 차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용을 차감하면 ROA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ROA가 5% 이상인 기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종목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다고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ROE가 5% 이상인 기업의 넘버원이 어디죠? MCNEX. 자, 그 다음에 ROE가 10% 이상인 기업의 넘버원이 어디죠? MCNEX. 네.
그 다음에 ROA가 5% 이상 기업의 넘버원이죠. 네. MCNEX. 어.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약간 경우를 좀 달리해서 했는데, 네. MCNEX가 이거 뭐 괜찮은 모양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MCNEX를 딱 열어보니까, 59,800원.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로. 자, MCNEX 현재의 주가의 상황은, 지금 현재 보유 관점이네요.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수급적인 면에서 지난 한 달간은 좀 괜찮았는데, 외국인 기관들. 지난 일주일간 좀 약했네. 그래서 좀 눌렸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9,800원에, 이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가가 56,700원, 그리고, 기관 55,000원이니까 56,700원 밑으로 많게좀 되겠네. 그럼 요 기억하고 56,700원 넘어갑니다. 예. 56,700원. 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대략 한 22평선쯤 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CNEX 수급 주체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56,700원이니까 요거만 안 깨지면은 지금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한다?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한번 딱 초코병 보냈다가 요게 추세가 딱 반전이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조금 덜한데요. 추세가 반전이 탁 나오면은 그때 조금 더 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보셔야 네. 돼요.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의 예. 자료를 보는 겁니다. 네, 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있는가. 예.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컨센서스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예. 안 본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그, 이제 저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25년 동안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 전문가들이 파악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상 올라가면은 추세 대응을 한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전에는 일단은 데이터는 조사 분석자 또 다른 전문가 예 이쪽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59,800원인데요. 지금 목표가가 7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6만 8천 원까지 대비해도 현재 상승률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러면은 MCNEX가 1분기도 좋네. 영업이익 컨센서스 이름 좋다 나오죠. 그리고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조금 줄지만 순이익 단에서 5%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MCNEX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죠?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요? 스마트카, 드론, 카메라 모듈. 네. 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자율주행 이런 예, 거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박자가 내용, 수급, 차트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MCNEX는 관심 있게 보고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접근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자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녹스 이녹스 첨단 수제 말씀드렸죠. 네, 정리를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주목하는 게 이녹스 첨단 수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익 IPS,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 뭐, 다 아는 종목이네. 그죠? 이런 느낌. 자,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이민수 박사님하고 우리 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M&A 관련된, 아니면 경영권 분쟁 관련된 네.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후로도 거의 뭐 20%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경계감이 간다, 이런 느낌? 예. 여러분들 위닉스 안 보시죠? 예전에 위닉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가는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신 분들 뭐 상담 요청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이 지치면 주식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게 역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려아연 신흥 SC. 신흥 SC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얼마나 안 갔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차 전지 쪽이죠. 예. 네. 그 지금, 에라 모르겠다. 다 팔아. 지쳐버리고. 예. 예. 다 팔아. 예. 그 젠장 다 올라버렸어. 예. 놓쳐버렸어. 예. 좋다고 그만 얘기했는데.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다. 안 믿고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많이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 요럴 때 답답할 때, 뭐, 4만 원 좀 안 될 때 얘기했는데, 5만 5천 원까지 갔네. 아직도 기회가 있는가 봐요. 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이 딱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종목이 이렇게 중복이 되냐 하면은 뭐. 그거는 지금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HTS에서 검색하신 거예요? 예, HTS에서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에, 검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유한타증권 HTS를 보거든요. 네. 예,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네. 예. 여기 보면, 저는 따로 설정을 해서 보긴 하는데, 여기 Finder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 기능만 좀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좀 설정을 해가지고, 예, 걸러낼 거 걸러내고, 약간의 그 터치 이렇게 걸러내고 난 뒤에,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세팅을 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보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매번 확인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컨텐츠 요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조건 검색이라고요. HTS에 네. 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막 찾아가기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그렇죠. 공부하시면서 어느 HTS나 다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네. 컨센서스가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도 우리 주린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실적 추정치를 해놓은 게 컨센서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를 원래 뭐 동의하는 거, 동조, 비슷한 시각 이거잖아요. 그죠? 항상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검색 같은 거 스스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 네, 네. 그 중에 네. 그게,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뭐 약초라고 좋은 거라고 다 떼어갔다고 덜렁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떼어가지고 선별을 해야지. 그죠? 그, 맞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표현이죠. 예, 예. 네. 왜냐하면은 종목을 이런 식으로 뭐 2,300개 되는 종목에서 대략 한 40개 정도를 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40개 중에서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노이즈가, 조건 검색 하다 보면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익이 전년보다 1000% 늘었다.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보면 전년에 뭐 1억, 전년에 뭐 10억 하던, 100억 하던 게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1억 됐다가 다시 100억 되면 100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에서, 네. 약초나 이제 버섯 캐오고 나서 이제 독버섯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먹을 만한 건지 네. 그걸 좀 들어가서, 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제 수급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평균 단가, 매수 단가, 네. 실적,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히스토리컬하게 이렇게 예. 흘러가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네. 돼요. 그런 것들이 네. 수반될 수만 있다면 좀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컨텐츠에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거죠. 그런 그 기준을 알려주셨고, 네. 네. 그거를 뭐 하실 수 있는 게 최고 좋고요. 그럼요. 네. 아,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 네. 우리 증시의 부장님, 곽 부장님이 골라준다. 네, 네, 네. 내가 골라준다. 이런 네. 것이니까요. 제가 뭐 개인, 저희에서 주식회사 곽 부장 이렇게 해서 네. 개인 유튜브 개설을 어제 했어요. 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예민수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네. 저녁에 또, 그 주식연구소 곽 부장할 때는 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거기 또 개인 유튜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올려드리려고 애를 쓸 건데요. 네. 참고하시 투자하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 회사 뭐 유한에서 합자회사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루고 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예. 너튜브 콕 집어준다는 거죠 쉽게 예. 말해서 주식회사 예. 좋은데요 이런 좋은데요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 곽부장 네네네 아, 네. 주식회사 유튜브를 벗어날 수 주식회사 곽부장 아 그 유튜브도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깨알 홍보 한번 해주고 네네네 네, 네. 자 그럼 실적 얘기를 좀 아셔야 들어오시니까요 아 아셔야 그쵸, 들어오시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앞으로 또 오실 때마다 라이브쇼 오실 때 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알겠습니다. 하시니까 참고해 네.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자 오늘 설 특집은 일단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눌려 있었던 거 이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 보복 소비 쪽, 그다음에 코로나로 눌렸던 쪽의 일차적인 관심, 그다음에 조건 검색을 가지고 쭉 해서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네. 네. 앞으로 실적 관련된 얘기는 계속 체크해 주시고. 네.